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손돌이에서 지원해준 두 3D 펜 일반형과 고급형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형 3D 펜 안에는 바닥에 사용할 비닐과 도안부, 샘플 필라멘트, 3D 펜, 아답터, 펜 거치대, 실리콘 골무, 그리고 펜을 수리할 수 있는 부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고급형 3D 펜 안에는 사용 설명서, 샘플 필라멘트, 3D 펜, 펜을 분리할 수 있는 부품, 그리고 아답터가 있습니다. 3D 펜의 기본 사용법을 간략히 알아봅시다. 3D 펜은 글루건과 비슷한데요. 이 글루심이 뜨거운 노즐에 녹아서 나오는 것처럼 이 3D 펜에도 필라멘트라고 하는 재료를 뒤에서 넣어주고 앞에 노즐이 뜨겁게 가열되어 나오는 형식입니다. 190에서 210도 사이에 녹는 PLA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필라멘트는 3D 프린터에서 사용하는 재료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D 프린터에서 쓰다가 애매하게 남은 필라멘트를 펜용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색상이 있을 때 잘라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색상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20색상의 키트로 필라멘트를 판매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 3D 펜에 전원을 먼저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전원을 꼽아주면 여기 LCD 화면에 불이 들어오는데요. PLA라고 선택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아래 방향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 숫자가 올라가면서 펜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때서부터는 펜 촉은 만지면 안 됩니다. 190도의 온도가 모두 올라가면 파란색으로 불이 바뀌게 됩니다. 펜이 가열이 된 다음에 뒤에 필라멘트를 넣고 앞으로 나가는 버튼을 쭉 계속 누르고 있으면 필라멘트가 이동을 할 텐데요. 이 옆에 슬라이서는 재료를 나오게 하는 속도인데요. 천천히 처음에 필라멘트를 넣으면 답답할 수 있으니 속도를 올리고 필라멘트를 쭉 넣어줍시다. 계속 누르고 있으면 자신이 넣은 필라멘트 색상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펜을 쭉 눌러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형상을 그리면 되는데요. 필라멘트를 바꾸고 싶다면 가열이 된 상태에서 위쪽 방향의 화살표를 한번 눌러주면 필라멘트가 빠지게 됩니다. 온오프 스위치는 따로 없고요. 사용이 끝났으면 전원을 분리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고급형 3D 펜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원을 연결한 다음에 아랫방향의 스위치를 눌러 펜을 먼저 가열해 주겠습니다. 충분히 가열이 된 다음에 뒤에 필라멘트를 넣고 똑같이 아래 방향의 화살표를 눌러서 필라멘트가 앞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반대쪽 면에는 똑같이 속도를 조절하는 슬라이서가 있고요. 재료가 나오기 시작하면 앞으로 나오는 버튼을 누른 채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고급형 펜에서는 필라멘트를 뺄 때 뒤로 빠지는 방향의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필라멘트가 빠지게 됩니다. 일반형과 고급형의 3D 펜 장점을 비교해 보면요. 고급형이 더 얇아서 손으로 잡기 편합니다. 그리고 고급형은 5V 2A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12V를 사용하는 일반형 펜이 더 빠르게 초기에 가열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0.6 노즐을 쓰는 고급형과 다르게 0.7 노즐을 쓰는 일반형이 더 빠르고 많은 재료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디테일한 작업은 고급형이 유리할 것 같고 커다란 면적을 채우는 작업은 일반형이 유리할 것 같네요.
보급형은 계속 눌러야 뒤로 필라멘트가 나왔던 반면에 일반형은 한 번만 눌러도 뒤로 필라멘트가 빠르게 빠져나와 사용하기 편했습니다. 그 밖에 일반형의 알찬 구성품들도 꽤 마음에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3D펜으로 무엇을 만들어 보고 싶나요?